저희가 수영장에 왔습니다! 아~ 이게 바로 그 플라잉 체어라고 하는 건가요? 저희 날려보내려고 그러죠, 바로. 아! 드디어! 은광이한테 쏘라고! 맞았는데 왜 때려! 뭐야? 뭐야? 이기성이라고 합니다. 무조건 한 명이어야 돼요. 서은광, 이민혁, 훈일, 육성재, 이창석, 임현식. 아니 근데 저희 근데 진짜 게스트가 매니저님이셨어요? 이렇게 비싼 세트까지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끝나면 말이 안 돼. 근데 원래 위험한 주변에 게스트가 이렇게 뭐 얘기하고 하면서 그러면 날아가고.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날아갈 줄 알고 있으니까. 네. 이거 원래는 모르는 상태에서 방금 날아가야 되거든. 어, 맞아 맞아. 올해 물놀이 다 했다 이걸로. 나 누군가 물을 진짜 안 좋아할 것 같아. 아 진짜 뭔지 궁금한데? 진짜로? 진짜 궁금해. 진짜로 게스트분께서 오셨다고 합니다. 박수! 와! 뭐야? 내가 불렀다고요? 어, 너가 불렀다며! 내가 불렀다고요? 야, 뭐? 잘 지냈죠, 소라 씨? 아, 네네네. 저희가 날아가거나 물총에 맞거든요. 네네, 제가 열심히 한번. 아, 다시 한번 오늘 완주. 같이 또 연말 그 시상식 때 아 노래방 꼬부르기 그거 네, 네. 저희는 그 괜찮아요 아 맞아 우리는 그거 했잖아 이거 저아 이거 뭐 했지 너희즈 분들 아 너희즈 아 너희즈 분들 아 멈들 맞아요 아, 네 그리고 또 이제 창섭이랑은 네. 친구여서 아, 맞아요 어 뭐야 왜 친구여서 아니 근데 표 처음 봤을 때 창섭이 형이 번호 땄다면서요? 예? 어! 맞아요! 아 번호를...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이상한데 그냥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고 잠깐만 아, 일단 궁금하긴 하다 어떻게 아니 두 분이서 아! 뭐야! 왜! 왜! 아 나 이거 박수? 아니 내 아까 박수인데? 박수는 남 것 같은데? 아 네네 우리 어떻게 친해졌지? 뭐 하여튼 나이가 똑같아서 91년생들이 그치? 이렇게 네네 네. 근데 우리가 데뷔 때 뭔가 활동을 많이 겹치어서 왜? 아니 리액션이 제일 좋으셔 인터뷰를 좀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친하진 않지만 이 멤버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아! 어, 뭐야? 말은 말은 날라가잖아. 아. 그 민혁 선배인데 어, 별이랑 닮은 꼴 닮아가지고. 그래가지고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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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
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래가지고 얘기를 많이 이제 나 자리에 앉아, 엉덩이를 붙이기 전에 날라갔어요. 아, 그래요? 플라시 여기 묻었어요. 아! 뭐야! 뭐야, 왜! 그래가지고라고 한번 해줄 수 있어요? 오! 오, 이거 무서워가지고 이거 무슨 말을 못하겠네. 이거 첫 번째 질문 아니에요? 첫 번째 질문? 그래서 민혁이 형은 네, 민혁이 형으로 결론이 났어. 네네 네, 그렇죠. 인터뷰 네, 얘기가 되게 길어지네요 이게. 네, 죄송해요. 질문인가? 자, 조라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? 저는 저는 요즘에 이제 스페셜 DJ 라디오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앨범 준비하고 있어요. 앨범 준비? 네. 앨범은 그러면 언제? 이제 준비하니까 올해는 올해 초 어떻게 여기서 스포트 좀 해주세요. 아직 뭐가 없어가지고 이제 시작해가지고 준비를 뭐야? 그거 아닌가 봐. 아닌데? 우리 민혁이 형도 DJ 지금 DJ를 하고 있거든요. 아, 정말요? 네. 예.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네. 단단히 잘못 그런 것 같아요. DJ 해보니까 어땠어요? 재밌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근데 저는 이제 맨날 하는 거예요. 아, 뭐야? 아, 뭐야? 저는 이제 맨날 한 아! 뭐야! 왜! 와 근데 진짜 모르겠다 그죠? 응! 와 진짜 모르겠어! 아 나 안 했다 두 손 이렇게 들면은 사실 제가 솔라 씨 보면서 되게 뭐해? 뭐 하세요? 아 얘기하세요 네, 아니 솔라 씨 보면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네. 많아요 그러니까 늘 좀 다양한 도전을 많이 하시잖아요. 앞으로 도전하고 싶으신 네. 국야나 뭐 준비 중인 뭐 제가 제가 솔라 시도에서 이 날아가는 의자 있잖아요. 이거랑 하고 싶었어요. 아 진짜?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몰라가지고 근데 뭐지? 근데 이가 그래서 근데 이게 아니 얘가 안 내려오는데 이게 솔라 씨 하시는 유튜브 그 솔라 시도가 구독자가 뭐 제가 봤을 때 뭐야 뭐야 네. 300만 명도 넘은 깜짝 놀랐어요. 먹을 꿈이잖아.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네네네. 예능 이런 예능이랑 또 유튜브의 차이점. 우와. 제가 질문을 하셨는데. 아 근데 나도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. 눈치 좀 채졌어요. 한 분은 알 것 같은데. 근데 다 모르겠어요. 난 알겠는데. 야, 나 모르겠어.
모르겠는데. 모르겠어요? 모르겠어요? 근데 솔라님 그 혹시 저희 어머님 성함 아세요? 아세요? 모르세요? 몰라요. 몰라요? 몰라요? 아. 어, 뭐야, 아니야? 오, 아니네. 아닌가 보네. 아, 모릅니다. 아, 아니야? 몰라요. 그거 알고 있어. 저희 마마무한테 막 여자 비투비다. 막 여자 비투비다. 비투비다. 뭐야? 신발이 날아갔어. 뭐야? 비투비? 비투비? 아니 그런 걸린 없고 여자 아, 그리고 반대로 저희도 이제 남자 마마무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. 아 진짜요? 그래서 저희 마마무랑 같이 이렇게 한번 해도 되게 재밌겠다. 오, 진짜. 아, 이거 생각돼. 이거를 그러면 이거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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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대합시다. 오! 재밌다! 사람들이 없어졌어요. 아니 근데 유튜브를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신 거예요? 그냥 유튜브라는 게 되게 잘 맞겠다 생각을 했어요. 그랬는데! 아니 뭐야! 아니 물어본 사람들이 자꾸 자리를 비워! 아니 난 솔라씨 보고 얘기하고 있었어. 한번 해도 되게 재밌겠다. 유튜브라는 게 되게 잘 맞겠다 생각을 했어요. 그랬는데! 뭐 말하기가 무섭다. 솔라 씨. 네. 솔라 씨 그 멤버들이랑 그 뭐였어요? 네? 멤버들이랑 알았다. 알았다. 뭐 민혁이? 뭐라? 뭐라? 아 이거 아니까 너무 재밌네. 아 근데 정작 내 걸 모르겠네. 아 제일 자주 만나는 멤버가 있어요? 아무래도 문별이를 자주 만나고. 그러면 그 문별 씨랑 그 자주 먹는 게 뭐예요? 네? 그 자주 문별 씨랑 자주 네? 그 자주 문별 씨랑 자주 문별 씨랑 자주 알겠다. 그러면 취미가 뭐예요? 마마분 분들의 취미?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유튜브하고 강아지랑 노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. 문별이 같은 경우는 약간 문별이 같은 경우는 약간 액티비티한 거 좋아하고 또 다른 멤버들 뭐 화사 같은 경우는 집에 그냥 꾸준히 그 혹시 말씀하실 때 손뼉 좀 그만치세요? 저도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제가 손이 좀 가만히 못 있어가지고! 뭐야? 우와! 이게 방심한 틈으로 막 날라오네. 방심하면. 사실 또 마마부 하면 네. 또 정말 이 뮤지션. 아이고, 아니에요. 맞아요. 아유, 아니에요. 그래서 우리 마마무와 비투비가 함께 곡 작업을 한다면? 같이 되게 재밌는 거 해도. 같이 되게 재밌는 거 해도. 재밌다. 스네일가 되면서 그래도 소원이 있다면? 혹시 너 살이 걸렸어? 응? 뭐라고? 너 유인하지 마, 이 나쁜 놈아. 좀 열심히 음악 활동이던 활동을 활발히 해야겠다,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소원을 좀 많이 빌었던 것 같아요. 올한해 꼭 얻고 그치? 싶은 세 가지를 한번 꼽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? 네? 올한해 네? 올한해 올한해 음악 활동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. 건강하자. 아 건강이 네, 건강. 최고예요. 또 맞아요. 행복하게 살고 싶다. 아 그리고 행복했으면 좋겠다. 네, 네 그리고 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. 아, 왜? 솔라 씨 올 한 해 가장 갖고 싶은 아니지 뭐야
아, 이거 방금 했어요. 제가 못 들어가지고. 음악 활동을 하면서 아무래도. 아, 근데 평소에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하시나요?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잘 보시네요. 네. 영광이 형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어요? 평소에요? 아, 되게 재밌다. 네. 되게 재밌다. 되게 재밌다? 혹시 창섭이 형 거 아시겠어요? 잘 몰라요. 나도 모르겠어요. 창섭이 근데 아니야, 근데? 근데. 도대체 성재는 마이 끝에 볼을 붙이면 네? 날아가더라고. 내가 그렇게 쉬운 거라고? 아니 뭐야? 저는 일단은 한 분 빼고는 다 알 것 같아요. 어? 진짜요? 빼고. 네. 나는 내 건 모르겠어. 그걸 안다고요? 네. 그래요? 저 한번 그냥 저 한번 날아가면 안 돼요? 아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! 알았다. 근데가 내 그거였어. 와. 그래. 근데 모르겠어. 와 나도.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그 대화 중에 고가 붙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고가 붙는 건지. 아 고가 아니에요. 아, 근데 아니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말고 다른 단어 할 때도 넘어갔었어. 너무 해가지고. 아, 해가지고. 해가지고. 아, 해가지고. 아, 해가지고. 아, 해가지고. 아, 해가지고. 아, 이래서 말도 와, 되게 잘 나가신다. 와, 되게 잘 나가신다. 나가신다. 아, 재밌다가 아니다. 되게. 아. 아. 뭐가 뭐예요? 뭘까? 뭐지? 아까 전에 뭐라고 했을 때 넘어가셨어? 네? 네? 아니야. 네? 네? 아니야. 네. 아니라고? 아 궁금해. 그래서 네? 아, 그냥 한번 해봤어요. 아니, 그러니까 정신이 없죠. 네네네. 아니, 너무 정신 없어. 오늘 무슨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어. 근래에 가장 황당하셨던 일 있으세요? 오늘이요. 아 오늘 되게 이런. 아! 되게. 우와. 아니 제가 크니엘 씨는 진짜 모르겠어요. 모르겠죠. 힌트 좀 주시면 안 되나요? 힌트요. 아, 도저히 모르겠다. 닭갈비에 꼭 어울리는 춘천 닭갈비 그거였구나. 국수는? 이걸 잘 고민한다. 우리 닭갈비랑 저기 어울리는 국수. 국수 중에 무슨 국수 있어? 비빔냉면? 아니, 닭갈비에? 솔라씨 그 혹시 족발보쌈 와! 이거예요? 막? 막이구나. 와. 올라오세요. 네, 올라오세요. 아무튼께서 우리 솔라 씨가 네네. 모든 제시어들을 이렇게 맞춰주셨습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그래서, 네, 저희가 쉴 새 없이 날아가는 동안에 어느새 솔라 씨를 보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. 네. 정작 솔라 씨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. 나뭐 들은 게 없어 오늘. 오늘 분명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기억이 안 나. 일단은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네. 우와. 아니 이게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인지가 안 되니까 좀 이게 어려워. 네 어려워요. 아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진짜 같이 뭐 했으면 좋겠어요. 진짜 너무 재밌었고 같이 하자. 네 진짜 앨범 활동 대박 나시고 뭐 늘 대박 나시지만 앞으로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네? 아 제가 그래가지고
살뜰 장망 퀴즈. 근데 저것도 탐나는데? 나 저거 탐난다. 현식, 형석, 은광, 성재, 네가 꾸졌다.